맞다. 겁나게 축하해불고. 20년 전에 이 김대중과 함께했던 월드컵 4강의 그 영광을 우리 K사커 후배 태극전사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.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K사커, 우리 브라질과의 정말 일전을 모든 걸 걸고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대한민국 축구의 진수를 보여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. 아이고야, 이래 대한민국 축구가 여러분들과 함께 K사커로 성장을 하고 20여 년 전에 그래 이 노무현이를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 힘에 우리 붉은 악마들의 그 열화 같은 함성이 있었고요.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 새좋게 이래 뚜벅뚜벅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?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응원을 하면 브라질이 아니라 그 어떤 축구 강국을 만나도 우리 코리아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. 오늘 K사커 새벽에 있을 브라질전과의 일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사람을 사람답게, 나라를 나라답게, 사커를 사커답게. 축구 배고팠던 시절에 국민에게 위안을 주었던 K사커가 한국인의 의지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 만방에 널리 펼치는 그런 대한민국의 축구, 브라질전에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이 브라질전과의 K사커에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실 겁니까?